네, 간밤 뉴욕 증시는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약세,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 급등에 따라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0.51%, S&P 지수는 0.99%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은 1.36%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현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현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삼성 SDI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그 실적에 조금 더 그 2분기 실적이나 하반기 실적이 컨센서스에 상회하는 종목들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삼성 SDI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이 단기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 그 업종 내에서 유일하게 2분기와 하반기까지 꾸준하게 영업이익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그 동종 업종 내에서 보수적인 캐파 증설로 인해서 할인을 받았었던 밸류에이션적 측면에서 할인을 받았었던 그 삼성 SDI이지만 전일 그 추가적인 그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한 캐파 증설을 발표를 했고, 또한 북미향 캐파 증설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삼성 SDI 같은 경우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배터리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호실적이 예상되는 삼성 SDI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0선을 회복했습니다. 자, 오늘 전략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 대외적인 매크로 환경들이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시장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다음 주 FOMC의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에 다시 한번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병합하는 투표를 9월 15일 날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어떤 시장의 그 전쟁의 어떤 1차 종료를 말하는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반기 같은 경우 오늘도 마찬가지로 현금보다는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이 훨씬 긍정적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 시장을 억눌렀었던 부분들이 완화된다는 측면에서는 현금보다 주식 비중을 늘리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 반도체 IT, 2차전지, 그리고 헬스케어까지 전반적으로 그 시장을 조금 바이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신 것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현금보다는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